아, 저희 오마이뉴스 나오고 있습니다. 오마이TV에서는 촛불집회 핵을 다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잘 나오고 있습니다. TV에 나와가지고 네. 세상에 다 알리고를 해줘. 이거 네, 지금 적극적으로 마구대로 좀 힘 좀 써줘서 알겠습니다. 촌 사람이 뭔 힘이 있노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 상황을 전 세계 전국에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내가 나이가 70만 살지만 네. 10원 20원 벌라고 이래 사는데 네. 나쁜 사람들은 저우 다 있으면서 우리들은 시골 사람들이 무엇이 죄가 많노. 점장이 앞을 보고 사는데 이래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. 네. 조용하게 살도록 놔두지. 와 이렇게 네. 못살고로 만들어요. 그렇죠. 실질적으로 대구하고 성주하고 대통령 한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힘을 썼어요. 그렇죠. 전부 힘을 다 밀어줘가지고 대통령 되는데 성주협회를 이래 군을 없애려 들면은 안 되잖아요. 네. 이 우리들은 응가에 살았지만은 여고 아들이 아, 젊은 애들이 네. 얼마나 불쌍해요. 그 큰 애들이 불쌍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, 대인지라도 좋은 나의 쪽으로 가면 끝나지만 애들 큰 애들 그런 걸 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. 네. 그 장래 희망을 앞을 못 내다보고 10년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네. 좋은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놈을 짜서 조용하게 살고 놔두지 죄가 많은 이런 예, 만들어요. 맞습니다. 어르신 말씀 맞습니다. 아니, 내 혼자 인기 딱 죽으러 가면 아 혼자 가면 내 인기 내 딱 죽을게. 내 약 먹고 죽으면 되잖아요. 아유 어? 무슨 말이에요. 내 하나 희생하면 되지. 예. 막 우리 집 식구하고 막 대모한다고 막 예. 어쨌든지 막 울라고 힘을 쓰는데 지발 좀 가거든. 알겠습니다. 악으로 좀 지발 좀 네. 해줘서 지발 우리들은 뭐 무슨 죄가 많노. 네. 저희가 예,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네 많이 좀 지발 좀 네. 지발 좀 이렇게 네. 해서는 안 되면 군청을 없애려들면 맨도 아니고 군청을 없애려들면 안 되지. 사람이 네. 이렇게 사는데. 알겠습니다. 어르신 말씀. 그 조용한데 네. 산 조용한데 산을 깨잖아요. 조용한데 네. 산을 깨면 안 어제 조용한 데가 사람도 안 사는 데 갔던 놈한테 네, 있네요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기발 좀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, 어르신. 좀 해줘서. 네,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